광주랑 인연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원래 완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광주 대학병원에서 태어났고, 저희 가족들 중에 셋째 언니, 둘째 언니, 둘째 오빠가 광주에서 살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 오곤 했던 곳이에요. 지금 저는 한주영이라는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같이 겸업해서 모델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중간에 공백 기간들이 좀 있는 거를 채울 때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청년이 된 저희 조카랑 같이 카페를 광주에서 오픈해 보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7월 말쯤에 이곳에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영화에 출연하지는 아직 못했는데, 영화들 중에서 상류사회라는 영화랑 치외복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두 영화를 제가 광주 촬영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네, 광주가 되게 촬영하는데 굉장히 협조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또 전에 들었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나 촬영팀들 다 되게 촬영하면서 되게 즐겁고 편안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들 역시 잘 나왔고, 저희 그 팀들도 광주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카페를 크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빨리 더 경제가 풀리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저도 아직 청년이니까. 그냥 제가 가끔 저 스스로한테 응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힘드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잘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같이 잘 즐기면서 버텨가는 게또 지금 청년들이 해가야 되는 일 아닐까 싶기도 해요. 버티는 게 일단 성공. 화이팅! 감사합니다.